그냥 소감을 한 말씀. 네, 소감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읽겠습니다.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내 여러 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.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후속 세대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중책을 수행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과 소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학생, 교사, 교수,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성실껏 보살필 수 있는 부총리의 역할도 필요합니다.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자산 삼아 그 이후 학계, 글로벌 교육계,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막중한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저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회 난제들을 건부처적 노력으로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줄 아오니 준비 기간을 거쳐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